감정이라는 건 다른 게 없었습니다. 그저 우리 이민들이 다 지켜보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 선생님들도 오셨으니까 말입니다.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,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그저 뭐 떨린다든가 이런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. 이게 우리는 그 당의 품 속에서 원수의 배려 속에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. 앞으로 비행기 잘 타가지고 원수님의 사랑에 걷어박았다는 것보다는 싸움마당에서 우리가 한몫해갈 수 있고 조선의 딸이라는 그런 근거를 말입니다. 어제 끝이 갔다는 저 태어나서 보고가 비행기고 우리 감정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거고 우리 인민들이 저항하면 끝입니다. 그거 답니다.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정말이지 이민을 위해서 다 원수님께서 우리도 키우신 거고 우리 적응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도 키우신 거기 때문에 우린 원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저원을 해봤으면 꽃입니다. 인민들이 기뻐하면 꽃입니다.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. 한자리 좋은 땅이 있습니다. The happy couple of refugees have a five-year-old pretty daughter. 이제 우리 신선의 더모를 해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을 같이 태워서 우리 원산 또 우리 조선의 하늘을 날게 한 외국인들과 함께 나란 그 기쁨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. 정말 기쁩니다. Thank you.